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게이머들이 연봉받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고 네. 먹고 자고는 회사에서 대주는 거고 상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벤트라든지 이런 수입이 있었을 때 회사와 선수가 몇 대 몇으로 나눠 먹는 그런 구조였어요. 제가 오리온팀을 꾸리면서 제일 바꾸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팀이고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스포츠 구단으로서의 면목을 갖추려면 이렇게 나눠먹는 식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 팀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오리온팀이 됐었을 때 제가 선언했던 게 있었어요. 이벤트 또는 대회 상금, 전액 선수 수령 그리고 프로게이머는 어쨌든 내가 급여를 주겠다. 처음에는 50만원 줬어요. 그리고 준 프로게이머는 25만원. 연습생도 한 달에 내가 1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비스폰 팀에서 그런 대우를 제안한 거는 제가 처음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주훈이고요. 73년생이고 전직 프로게임단 감독을 했습니다. 프로게임단 감독 처음 하셨던 게 제가 TV에서 처음 뵀던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 전에도 하셨었어요? 아니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가 2002년 2월 26일 날 돌아왔으니까 네. 돌아와서 처음에는 IS라는 게임단이죠. 거기에 이제 심리 상담 선생님으로 처음에 네. 발을 들여놨죠.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스포츠 심리 전공을 했어요. 아, 스포츠 심리. 네. 학교가 어디셨어요? 서울대학교 네.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네. 스포츠 심리 전공. 예. 일단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들어가실 때는 운동을 잘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아, 당연히. 예. 당연히. 체육교육과는 특기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예. 그때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 예. 생활을 대회만 뛰는 선수 생활을 예.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회만 뛰는 게? 평소에는 운동 안 하고 그냥 대회 있으면 대회만 나가는 근데 선천적으로 달리기가 좀 빨라가지고 네. 전라북도 신기록을 세웠었었죠. 아 정말요? 네. 고등학교 때 대회만 이렇게 나가시고 대회만 스포츠 심리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긴장된 순간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었고 이왕이면 운동도 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는 선수들을 보면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강하거든요. 스포츠 심리를 공부를 하고 이 게임이 심리적인 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연구의 일환으로 합류를 한 거고 또 심리 상담 자체가 선수들하고 좀 친밀도가 있어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친했죠. IS 선수들하고 거기에서는 임요환, 홍진호, 이윤열이 그때 당시 한 팀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임요환 선수가 IS를 탈퇴하고 요한이 아버님 또 간곡한 부탁과 이제 조건을 묶었죠. 임요환과 조은은 함께 가는 걸로 오비온 팀을 만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업에서 스포츠단을 꾸려가고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었죠. KTF팀은 있었고 네. 삼성전자도 지원은 부족하지만 네. 대기업으로는 두 팀이 있었고 네. 나머지 팀들은 전부 다 열악했죠. 오리온팀도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름만 오리온팀이었지 네.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때 오리온 갔을 때는 그러면 선수가 임현 선수이고 또 누구 있었어요? 없었죠, 처음. 그래서 팀을 꾸려야 되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리온 측의 조건을 임현 선수한테는 연봉 1억 그리고 연습실 제공, 연습실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네. 하는 조건으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영입들을 하기 네. 시작을 했죠.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선수 영입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만저만해서 제가 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선수들을 돈 주고 사왔죠. 이정료를 지금 아 하고. 이정료를 근데 그때 당시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정료도 막 할부로 그건 다 오리온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냈어요. 아 정말요? 네. 사비로요? 네. 보통은 구단주가 그런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온은 임현 선수 개인 후원 회사였던 거죠. 그러면 오리온에서는 감독님한테 연봉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아 정말요? 네. 연습실 제공과 운영비도 처음에 400만원 월 400이요? 월 400 이제 그 운영비에서는 뭐 감독님이 알아서 운영하시라고 그거 가져가실 부분 가져가시고 나머지로 운영하세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럼 그 당시에 오리온은 연습실 제공과 경비 400만원을 주고 그 안에서 감독님이 하시려면 그거 빵꾸나지 않아요? 빵꾸나죠. 엄청 빵꾸나죠. 워낙 빵꾸가 많이 나니까 제가 오리온 가서 또
들어놓기도 하고 네. 한 300만 원 더 타오고 네. 빵빵한데 저는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네. 연습실이 상당히 작았어요. 분당의 오피스텔이었는데 18평이니까 10평수가 9평 정도 되죠. 네. 거기에 거실에 PC 6대 깔면 꽉 차죠. 그리고 2평 정도 되는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선수고 감독이고간에 감독 자리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냥 먼저 자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아 거기서 합숙까지 했어요? 아, 거기서 먹고 자니까요. 네. 그 좁은 네. 연습실에 일대 사건이 한번 있었죠. 제가 오리온 가가지고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네. 오리온 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들이 오리온 과자를 돈 주고 사 먹어서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냥 탑차를 한번 보내가지고 네. 그 과자 물량을 연습실에다가 놓는데 아 진짜 잘 데가 없더라고요. 박스 깔아놓고 그 과자 박스 위에서 잤습니다. 네. 한동안. 처음에 IS에서는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요? 네. 저는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돈 받으려고 간 것도 네. 아니었고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선수들 영입할 때 감독님 개인 주머니에 나간 그 영입료만 어느 정도 나왔어요? 2,600만 원 정도? 그거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는 요한이 아버님이 또 빌려주시고 아 빌려주시고 다 없었나요 이제? 아유 뭐 첫해 첫해 그 다음 년도 SK텔레콤 창단하고 나서 다 했지. 그러면 오리온에서 그 선수들도 모였고 그 연습실에서 연습도 하고 대회도 나가서 보고 근데 이미 대회 상금은 선수분들한테 다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경비에서 선수분들 월급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은 오리온을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년이죠. 그 1년 동안 계속 빵꾸 안 하는 상태로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그 2600 영입료 나간 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400이 빵꾸 났죠. 일단 급여 나가는 게 제일 크죠. 그러면 25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네. 프로게이머가 몇 명 없었으니까. 그때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식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운행, 기름, 네. 기타 관리비. 네. 그리고 또 회식도 한번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7,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예. 가격이 그때 좀 잘 사셨어요. 아니요. 그럼 그 돈 다 어디서? 아,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한 4,500만 원 정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거기다 떨어질 때쯤에는 집에다가 논문 쓴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네. 하고, 또 아는 형, 누나들한테 좀 네. 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처음에 선수한테 연봉 주겠다, 상금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아,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빵빵 나겠다는 대충 감은 오셨었죠. 그렇죠. 첫 달 해보니까 감이 오셨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감독님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꾸려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뭐 이런 비전 같은 건 있었어요? 비전을 제가 만들었죠. 왜냐하면 오리온 팀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프로리그가 그해 시작된 거예요. 단체전이 처음으로 생긴 거니까 네. 팀의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어느 팀 또 어떤 팬들도 오리온 팀이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가장 동기 유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네. 없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타 팀도 우리 팀에 오고 싶어 하는 팀 이게 모토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났죠. 네. 그래서 팀을 만든 거는 1월 말 정도였는데 네. 7월 달에 초대 프로리그 챔피언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때 우승을 하고 제가 엄청 네. 울었습니다. 정말 제가 확신했던 게 맞았고 또 선수들이 잘 따라와줬고 네.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네. 연습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승을 하고 또 그 다음번에 MBC 게임 우승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팀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졌던 네. 거고요. 그래서 오리온이 저희가 우승을 했을 때 다음 연도는 임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를 다 계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게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고생 끝났다 이제. 예. 그런데 연봉 협상 과정에서 너무 갭 차이가 커서 결국은 이제 결별을 하고 포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정도 비스폰으로 이제 고 멤버도 그대로 다 같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스폰이 SK가 들어온 게 아닌가요? 스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소유를 하고 있었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게 스폰인 거고 제가 이 모든 권리를 넘기는 거는 창단인 거죠. 아. 그래서 SK텔레콤과 창단을 했죠. 이제 SK가 구단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선수들하고의 연봉 계약 그리고 팀 복지 감독님의 연봉도 이제 SK가 주는 거고 네. 처음에 임현 선수는 그때 1억을 받았었고 SK로 가면서 얼마를 받았어요? 1억 5천? 감독님 저는 7,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창단 첫해 연봉 받았어도 그거 다 빚 갚으니까 끝났어요. 오랜 후에 생긴 빚. 네, 저는 무료 봉사를 2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연습실이나 환경이 이미 싹 다 바뀐 다 바뀌었죠. T1으로 창단이 됐으니까 네. 이제 숙소도 와봤을 거 아니에요. 네. T1 관계자들께서. 네. 너무 열악하다. 빨리 옮기자. 네. 해가지고 딱 계약한 데가 네. 설해마을에 100평짜리 네.
동네 자체도 달라졌고 집도 달라졌고 100평이죠. 100평의 거실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다 침대 다 세팅해서 훌륭하죠. 그런데 설해마을 이사하는 날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만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결국. 아예 못 들어갔어요? 왜요?